운동 시작한 지 아직 열흘이 안 되죠. 일주일 되죠, 일주일. 얼굴에 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하지만 팔은 최대한 남겨두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두 달간 1월 달까지 제가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. 안녕하세요, 백승열입니다. 요새 식이고 길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생얼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, 제가 벌써 다이어트 겸 금연을 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. 거의 한 달이 됐죠. 둘 다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. 체중도 좀 줄었습니다. 살도 좀 빠져서 얼굴도 좀 차이가 느껴지고요. 배도 많이 빠졌고요. 배도 쏙 들어갔어요. 전체적으로 몸이 좀 이제 좀 다져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하지만 팔은 안 빠지려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제가 만들고 있는 훈련 기구를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훈련 영상을 요새 많이 업로드 못하고 있는데,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론칭이 되니까 이제 곧 한 달 안 남았죠, 크리스마스까지. 그 전에 여러분들께 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 쓰려고 만들었어요. 이제 실전 훈련이나 다른 걸 한번 올려볼 테니까. 그리고 지금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1일 이용을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서, 그동안에 이제 토요일에 이용해 주셨던 분들 아쉽지만 좀 시국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체육관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고구마 두 개랑요. 닭가슴살인데요. 치킨 맛이랑 간장 소스, 그거 뭐지? 이거? 지금 세 팩을 300g을 뜯었어요. 양념 치킨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고 있고요. 이것도 한두 달 먹으면 질리겠죠. 또 다른 맛을 먹어야죠. 운동 시작한 지 아직 열흘이 안 됐죠. 일주일 됐죠, 일주일. 제가 세 달 잡고 있거든요. 몸 만들고 식단 조절, 수면 조절, 운동, 복근 빡 뽑고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다, 백용규. 근데 옆에서 그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어, 사이에? 뭐 가장 최단거리 같긴 하다, 야. 이걸 타고 오늘도 출발합니다. 출발.
아이고. 아이고.